가족 대명절 설이 찾아왔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속에도 바쁘게 활동했던 아이돌 가수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낼까? 스타뉴스가 아이돌 가수들에게 올 설 계획을 직 세븐틴 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겸 콜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멤버들과 캐럿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인기 콜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혹시 콜론 연습실에서 연습과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뉴이스트 맛있는 음식과 함께하는 설백호 콜론 맛있는 설 음식을 먹으며 보내려 합니다. 민영 콜론 가족들과 함께 보낼 예정입니다. 랭 콜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설을 보낼 예정입니다. NCT 세배드리고 윷놀이하고 도영 콜론 집에서 맛있는 요리를 해 먹으면서 시간을 보낼 것도 항상 명절 때면 윷놀이를 했어서 올 설날에도 윷놀이를 하고 싶어요. 해찬 콜론 부모님께 세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에스파 음악과 힐링 에스파 콜론 저희 보고 싶었던 영화나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힐링하려고 합니다. B1A4 사인이하로 가족들과 함께 보내요 산들 콜론 이번 설에는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따뜻한 집밥을 먹으면서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신우 콜론 이번 설 명절 때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따뜻하게 보내 물론 4인 이하로 모일 것입니다. 오마이걸 본가에서 가족, 반려동물 화요정 설에는 본가에 가서 가족들과 식사도 하고 저희 집 강아지 큰큰이도 보러 갔다 오려고요. 승희 콜론 이번 2021년 설에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첫 설을 맞이하는 제 식구 마샹이와 함께 까치 소리도 듣고 떡국도 먹을 생각입니다. 이미 콜론 건강하게 안전하게 즐겁게 연휴를 보낼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셔서 건강하게 설날 연휴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온앤오프 컴백 전 연습 효진 콜론 이번 설에는 집에 잠시 들러서 오랜만에 엄마가 해주시는 집밥을 먹을 계획이 그리고 컴백을 위해서 연습을 할 계획입니다. 이샹 콜론 아무래도 지금 컴백 준비 때문에 연습도 하고 고향인 전주에 내려갔다가 인사드리고 다시 와서 연습실로 돌아와서 컴백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제이어스 콜론 멤버들과 함께 컴백 준비 연습을 하고 시간이 된다면 집에 가서 가족들과 영화를 틀어놓고 낮잠을 푹 자고 싶 와이어 콜론 설날 계획은 특별하게 하는 건 없지만 음악 작업과 연습을 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오랜만에 집에 가 가족들과 떡국을 먹으며 함께 시간을 보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인피니트 전화로 설 인사 공연 연습도 있었는 콜론 항상 설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들끼리 여행을 다녔었는데 이번엔 전화로 인사드리고 쉴 것 같습니다. 장동욱 콜론 이번 설은 어머니, 큰 누나, 작은 누나, 저 넷이서 아버지와 외할머니를 뵙고 올 예정입니다. 남양주와 강원도 춘천에 모셨는데 저녁 전까지는 너무 찾아뵙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김석규 콜론 이번 설에도 열심히 아마데우스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부모님이 서울에 오셔서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기쁩니다. 우주소녀 집에서 힐링. 떡국도 직접 끓이려고요. 역시 콜론 휴식을 취하며 책이나 영화 등을 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아 콜론 집에서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고 따뜻하고 편하게 보내고 싶어요. 부다 콜론 올해 떡국은 제가 끓여보기로 다짐했습니다. 다원 콜론 보고 싶었던 영화 몰아보기 크나큰 온라인 팬미팅 준비 중인 석 콜론 이번 설에는 설 지나고 바로 온라인 팬미팅이 있어서 팬미팅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오이중 콜론 온라인 팬미팅으로 티커벨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원호, 정세훈, 전소미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원호 콜론 가족과 함께 맛있는 요리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위니 팬분들과 함께 할 것 같은데요. 팬분들의 설 소식도 듣고 저의 이야기도 전해주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웹 서핑도 하고 넷플릭스와 함께 보낼 계획입니다. 정세훈 콜론 가족들과 만난 밥을 아주 많이 먹을 것입니다. 전소미 콜론 이번 설에는 떡국도 먹고 만두도 빚고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보낼 것 같습니다. 설 끝나고 바로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음식량을 조절할 계획이에요. 히읗은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늘 행복하세요.